공시님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는 주제가 한개더 있습니다. 네. 멋진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진짜 메일 받고 감동했어요. 이분 한번 진짜 만나 뵙고 싶어. 82세 되신 어르신이 메일을 보내셨어요. 네. 근데 일단 메일이 너무너무 메일의 정석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너무 상담하기에 용이하도록 아주 소상히 잘 써주셨고요. 그리고 아주 격식도 갖추셔가지고, 아우, 너무 아주 뿌듯한 메일이 왔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뭐 내용이나 구성, 또 그러니까요. 문체 진짜 훌륭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쓰고 싶어요. 82세에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공부님? 아니,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이메일 편지 포함해서 가장 훌륭합니다. 저는 넘버원으로 꼽는 메일이 될것 같습니다. 저 메일을 보고 제가 먼저 읽었잖아요. 네. 그래서 쭉 읽고, 이분 너무 멋지시다. 아주 멋진 분한테서 메일이 왔다. 제가 이런 공빠님한테 알려드렸어요. 이분이 이제 본인의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또 경제적인 여건, 어떤 실버타운으로 가면 좋은지 이런 상담 메일을 보내셨는데요. 네. 지금 그냥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네, 좀 읽어주세요. 간단하게 네네. 브리핑을 한 1, 2분만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가지 마시고요. 네. 네. 이분께서 저희 실버타운 올 가이드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집두 권을 다 사서 네. 열심히 다 보셨더라고요. 에이. 그래서 본인의 결론을 스스로 내리신 내리고 있으신 거죠. 82세시고 인천 서구 사시는데 아내분께서 파킨슨 증후군과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시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경제력은 아파트, 상가, 현금 해가지고 8억 1천만 원. 그리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합쳐서 106만 5천 원 정도 되고요. 상가 임대료로 한 달에 176만 원. 그리고 간병비 보험에서 60만 원이 들어오고요. 그 돈은 아내 요양병원 지출하는데 120만 원 드는데 그 60만 원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추가로 또 6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한달쓸수 있는 돈은 한 200만 원 정도 그렇죠. 되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들 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드님은 고등학교 교감 또 회사원이시고 며느리는 구호선 선생님, 또 구청 공무원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주신 아무튼 안정적으로 잘 자녀들이 살고 계신 상태고 네, 경제력들은 다 보통이시다 이렇게 딱 써주셨어요. 세 번째 건강 상태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특별한 지병은 없으시고 복용하는 약이 없었는데 2023년 10월에 대장암 수술을 받고 수술 후에 항암제나 항암 치료는 하지 않았고요. 방사선도 안 하셨고요. 방사선 안 하고 항암약도 복용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회복하셔서 괜찮으신데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뭐 어떤 일이 그렇죠. 있을지는 모르겠다 네. 이러셨어요. 종교는 천주교이신데 아내도 천주교시고 네. 타 종교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으시다. 네. 이게 훌륭하시잖아요. 열리신 거지. 다섯 번째 취미 여가 활동은 동적인 것보다 정적인 편이시고 서예 바둑 음악 영화를 좋아하시고 영화관도 혼자 가신대요. 그리고 혼자 낯선 곳 드라이브 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멋있으시잖아요. 멋쟁이시죠. 네. 여섯 번째 본인 희망 사항은 나이가 들고 작년에 암 수술을 받은 뒤로 생각이 많이 달라져서 지금은 특별히 희망 사항은 없고요.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싶다 그러셨고요. 일곱 번째로 본인이 생각한 후보지가 인천 마리스텔라,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 미리네 실버타운 이 세 곳을 해주셨고 본인이 또 선택한 이유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마리스텔라는 왜요? 천주교 교구 운영이고 또 병원이 바로 옆에 있고 또 요양원에 아내를 가까이에서 함께 있을 수 있을 것또 같다. 아이들하고도 가깝잖아요. 그리고 천마산이 가까이 있어서 좋고 네. 또 시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고 더욱이 의무식이 45식이라서 좋다. 요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고요. 네. 그다음 고창타워는요? 고창타워는 작은 도시형으로 실버타운에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데 아이들과 멀다. 너무 멀다. 교통이 멀어서. 그리고 지금 나이가 82세인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이 멀리 가는 게 합당한 선택일까? 그게 이제 의문이시고. 네. 미리네 실버타운은 천주교에서 관리하는 곳이라 좋은데 아이들과 거리가 있어서 다 이제 이 거리 지금 그리고 여가 시설 운영이 조금 아쉽고 아쉽다. 정확하게 공부를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무식이 90식이라는 것이 싫었습니다. 싫다. 이게 네. 또 포인트. 이게 또 포인트고요. 그래서 본인께서는 저는 인천 마리스텔라가 가장 좋을 곳으로 생각돼서 입주 보증금은 현재 살고 있는 집 팔면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생활비가 걱정이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상가를 팔아서 생활비로 쓰면 어떨까? 네. 이것을 지금 의견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궁금하신 점이고 인천 마리스텔라뿐만 아니라 다른 곳이 있으면 그것도 추천해달라. 이제 그 말씀이신 네, 거죠? 이게 답니다. 이 메일을 보고 정말 이분이 정말 잘 사셨다 이 생각을 했고요. 82세신데 재산이 8억 1천만 원 정도면 상위 10% 이내는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 시대에 그렇죠.
자녀들도 다 키워놓으시고. 그리고 자녀 아들 둘을 뒀는데 다 훌륭하게 키워놓으셨고, 또 며느리들도 다 공무원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자녀도 공무원, 회사원. 교감선생님. 네네. 완전히 훌륭하게 자녀들도 잘 키워놓으셨고, 이 메일을 쭉 보니까 이분이 정말 자존감도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82세 나이 연세에 이렇게 예의 바르고 자존감도 높으신 분은 진짜 칭찬을 많이 드려야 돼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되시고, 특히 저는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랐는데,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2023년 10월이니까 네. 지금부터 한 반년도 안 됐죠. 대장암 수술을 하셨어요. 아, 어르신께서. 예. 네. 수술을 하셨는데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는 안 하신 거죠.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이 제가 볼 때는 100명 중에 한두 명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의사 선생님들은 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 하라고 했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거의 그죠. 근데 이분은 참 본인이 결단을 잘 내리셔가지고 나는 그냥 수술을 하는데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안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몇 가지 저희가 주신 글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걸 몇 가지 찝어봤거든요. 네, 첫 번째는 우리 아버님께서 식사에 대해서 네. 45식이 좋고 90식이 싫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공빠님 뭐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지금 80세가 넘으셨잖아요. 또 대장암 경력도 있으시고. 가장 중요한 게 드시는 겁니다. 드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규칙적으로 드셔야 되고, 특히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소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45식이나 30식이나 이렇게 하시게 되면 네. 식사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소식하시려고 45식이 좋다 하시는 건 아닐까요? 소식이 안 됩니다. 규칙적으로 3끼를 드시면서 양을 줄여서 네. 자동으로 양이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제가 해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집에서 먹을 때는 이게 말하자면 제가 45식 아니면 60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식이 아니라 대식이 돼요. 왜냐하면 아침을 안 먹어요. 일단 제가 안 먹고 그냥 물 먹고 레몬물 먹고 뭐 과일 한 개 먹고 이러면은 한 12시 1시쯤 되잖아요. 너무 배고파요. 그러면 맛있게 먹는데 좀 많이 먹어요. 이게 딱 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한 5시, 6시, 7시 이때 먹는데 또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안 먹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좀 먹어도 돼 이래가지고 또 먹어요. 그 첫 번째로 가시려고 하는 마리스텔라 좋습니다. 네. 저도 좋아하는 곳이고 처음에 저희 가서도 깜짝 놀랐고, 또 찾아라 마이옴 찍으러 가서도 제가 갔거든요. 너무 행복하게 잘 찍었고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딱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음의식이 45식이라는 거. 저는 이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가서 봤는데 햇반하고 막 이런 거 사서 컵라면 햇반 컵라면. 음의식밖에 안 드세요. 왜 그럴까요? 음의식을 45식으로 하고 거기가 외주 업체잖아요. 수익을 남기기가 힘듭니다. 그게 또 지정... 그러니까 음식의 질이 좋게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맛이 없으니까 음식만 딱 먹는 거예요. 네. 이게 악순환에 빠지는 맞아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마중물이 바로 60식이라는 거예요. 60식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좋은 식사를 하셔야죠. 네. 저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르신께서 지금 45식이라서 여기가 좋고 또 미리네실버타운 90식이라서 그게 좀 걸리고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미리네실버타운 가셔서 60식만 드시면 됩니다. 90식 다 안 드셔도 되죠. 근데 90식 하는데 비용이 싸잖아요. 그 생각을 하셔야죠. 제가 미리네 실버타운이나 동해약촌온천 실버타운이나 월명 성모집이나 일봉 실버랜드나 네. 공주 올로원이나 90식 다 주는데 비용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좀 먹고 싶으면 나가서 삼겹살도 한 번씩 사드시고 그러시면 되지. 왜 거기를 자꾸 90식 한다고 싫어하시고 60식을 줄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비용 자체가 60식 가격밖에 안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냥 60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 돼요. 그리고 그냥 가서 두 끼만 드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내가 언제나 세 끼를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장점으로 볼 생각을 하셔야지 그걸 단점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내가 곰빠님이 할 줄 알았어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저는 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 어르신들이 일단 내가 자식들하고 가까운 데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또 아픈 내 우리 아내는 또 나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우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국에 이런 실버타운 그리고 전국에 몇 군데는 못 가봤지만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 네. 요양원 이런 곳을 가보고 느낀 거예요. 정말 가까이 있다는 게 누구를 위해서 편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픈 아내가 있는데 나랑 가까워
가까워야 돼. 이게 누구를 위해서 편한 건지, 아내를 위한 건지, 나를 편한 건지. 그리고 자녀하고 가까워야 돼. 이 생각은 살고 있는 나를 위한 건지, 나한테 오기 편하게 자식을 위한 건지. 이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얼마나 자주 오기를 바라십니까? 자주 오지 않아도 될 만큼 나한테 좋고 편안한 곳을 그렇죠. 가서 그냥 찾아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내분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가셔야 되는데 내 가까이에 있는 곳에 좋은 곳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없는데 거기에서 찾아서 가까이에서 얼마나 자주 가시려고 가셔서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동에 있는 경도 요양병원 뭐 그때 가보고 저희가 실제로 막 가서 찍고 막 이러면서 그 사시는 어르신들 표정 치매 어르신들 그 밥 먹고 거기서 즐겁게 사시는 그런 표정들 이런 거 보면서 저희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우리 둘 중에 누가 아프거나 진짜 치매 걸리거나 또 우리 부모님 중에 누가 그렇게 아프게 되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여기로 오자. 그럼요. 그런 얘기를 저희는 했어요. 아니 진심이고 저희는 네. 그럴 생각입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요양원 가본 곳 중에서 어르신들 표정이 가장 밝았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나는 그런 냄새, 밤 냄새, 그다음에 지내시는 곳의 어떤 그런 공기 네. 이런 걸 제가 보면서 아 여기는 지내시는 분들이 참 행복하시겠다, 편하시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니 그렇게 존엄 케어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 곳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곳이 다섯 개도 안 됩니다. 네. 수도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수도권에서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거기밖에 안 한다는데. 그래서 꼭 가까운 곳보다는 최고로 좋은 곳. 네. 네. 그리고 자주 안 가셔도 돼요. 자주 가는 게 더 도움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분 그 메일을 보고 나서 네. 이분이 82세시잖아요. 노후에 80 이후에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짚어보고 싶더라고요.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한 개도 안 드셨는데 안타깝게도 대장암 수술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건강을 자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 치매에 노출돼 있습니다. 어려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죽을 때 퇴화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80 넘으면 5명 중에 1명이 치매고 85세 넘으면 2명 중에 1명이 치매입니다. 그냥 부부 중에 1명이 치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은 그래도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게 수술만 하시고 항암치료나 그 후속 치료를 안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선진국의 의료 제도나 이런 걸 공부를 해보니까 선진국은 고령의 어르신들은 안 합니다. 치료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료보험 자체에 적용이 안 되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보험으로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뭐 본인이 뭐 재산을 다 팔아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령의 나이에 그렇게 적극적인 치료를 자꾸 하려고 하면 남은 기간이 비참해집니다. 다들 이해를 못 하시죠? 저는 요양병원에서 3년을 근무를 했거든요. 그렇게 사는 삶이 좋을까요? 누워서 꼼짝도 못 하는데 콧줄 끼고 목줄 끼고 해서 의식도 없는 상태로 남은 기간을 지옥보다도 못하게 사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분은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수술은 하지만 내가 항암치료 하다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다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근데 나이 들어서는 거의 대부분 더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렇게 건강을 자신하셔도 항암치료 몇 번 하다가 확 꺾여요. 그래서 80세 이후에는 제가 이분한테 그 40, 50을 이야기하는 순간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도 이 거기에 사시는 40, 50 하시는 어르신들하고 똑같이 될 수 있거든요. 찬장에 햇반하고 컵라면 쌓여 있습니다. 밥이 맛이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햇반이나 컵라면 먹어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80 넘어서 건강관리는 세 끼를 꼬박꼬박 드시는 거다. 조금이라도. 네. 그래서 내 몸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메일 보내신 어르신께서 마지막으로 그 부탁하셨던 게 상가를 팔아야 되냐.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문의하셨어요. 그 대답도 네. 좀 해주세요. 팔아서 쓰셔야죠. 그래야 내가 건강하게 보내셔야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고 자식들에게 남겨줄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식들도 그걸 바래요. 네. 내가 그걸 안 쓰고 힘들게 살잖아요. 그럼 막판에 전부 다 간병비, 병원비로 다 쓰고 갑니다. 자식들 고생은 고생대로 다 시키고 네. 돈이 자식들한테 안 간다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맞아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르신은 상가를 팔으셔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난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다. 네. 그러면은 적금에다 넣어놓고 깨 쓰셔야죠. 예금에 넣어놓고 깨 쓰셔야죠. 그런데 이 어르신은 메일 보내신 거 보니까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걸 팔으셔도 어차피 네. 우리나라에 뭐
있잖아요. 살고 있으면서 또 보증금도 있고 다 있으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네, 뭐 미국 주식에 종목을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네. 배당주 ETF, SCHD 그리고 JEPI, JEP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게 배당주들만 모아놓은 ETF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상각한 돈을 이렇게 넣어놓고 네. 한 달 한 달 배당을 받는 배당을 거죠? 받아서 생활비를 쓰는 거죠. 그러면 미국 시장이 커지면은 이 배당주도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집을 가지고 있는 거나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조금 더 내가 공부를 해보시고 아까 제가 보니까 상가 팔면 한 5억 정도는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증금 빼고도 한 5억에서 6억 정도 있기 때문에 다 하실 수는 없고 뭐 비상금 있으셔야 되잖아요. 네. 비상금은 또 예금에 딱 넣으시고 나머지 한 5억 정도를 그렇게 쓰시면 어떻겠냐 이 생각이 들고 여기에 또 한 발 더 나가서 네. 제가 공마님한테 야단 맞을 수는 있는데 요즘 제가 비트코인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얘기하시려고 했죠. 네. 비트코인을 조금만 사셨으면 좋겠어요. 뭐. 조금만 사셔야 돼요? 네, 조금만. 그냥 아, 이 정도는 내가 그냥 없어도 돼. 그 정도가 한 저는 이제 5% 10% 정도 생각을, 내 재산에 예, 네. 생각을 하는데 이 어르신이 대략 한 8억 정도 있으시니까 네. 8천만 원 정도까지는 네. 있으셔도 되지 않겠나. 근데 난 뭐 자신이 없다 그러면 한 4천 정도 5% 정도라도 비트코인을 사놓으시면 한 5년 10년 묵혀놓는다 그런 생각으로 비트코인 조금 한 반 개 정도 사놓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나중에 한 몇 년 지나면 그거 헐어서 조금씩 헐어가지고 생활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파님 우리가 마지막에 결론을 아버님이 이제 결론을 내드려야 돼요. 결론을 내드려야지. 네. 아버님이 선택하신 그 미리네 실버타운 어디죠? 마리스텔라 그리고 시니어스 구창타워 세 곳 중에서 어떠신가 이제 그 말씀 물어보셨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좋은 곳이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결론을 내드려야죠. 일단은 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제일 넘버원으로 하셨던 마리스텔라도 좋습니다. 아버님 생각대로 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근데 문제가 근데 저는 공파님 조금 공파님 문제하고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문제가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빨리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바로 그거. 그거였어요? 네. 네. 아버님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니어스 구창타워 같은 곳도 85세 이상이면은 또 자격이 안 되고 네. 그리고 미리네나 지금 마리스텔라 같은 곳도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80세가 가장 좋아하는 나이대가 70대를 가장 좋아해요. 네. 80대 넘으면 안 뽑고 싶어요. 네.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버님한테 이거는 팁으로 드리는 건데요. 요즘은 부동산들이 이렇게 다 매매가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대기자들이 다 있어도 연락을 딱 하면 아, 우리 집이 팔려야 들어가서 패스요.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 같은 경우 빨리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갈 준비를 다 해놓고 연락을 딱 하셔서 저는 연락 주시면 한 달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딱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빨리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어디 어디 고르실 필요 없이 다 세 곳 다 좋으니까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전 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저희가 정원석 궁전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네. 정원석 궁전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좋죠. 그래서 이곳은 또 분양형이라서 아버님이 이제 혼자서 사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작은 평형 좋습니다. 그게 한 2억 정도 하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셔서 원룸 타입으로 네. 하나를 사시면 2억 정도 되고 주택연금 드시면 그걸로 다른 돈 하나도 안 쓰셔도 됩니다. 거의 한 120만 원이면 충분히 생활하고 남거든요. 네. 그런데 아버님이 지금 8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2억 정도면 80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네. 주택연금으로. 그 80만 원 하고 연금 나오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그거 합치면 150만 원 정도 되죠. 충분히 살고도 남으시죠. 그 네. 정도면. 그리고 일단 이곳은 또 식사가 60씩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고 또 90씩도 하실 수 있고 저는 지금 요즘 평균 60씩 하는 것 같고 공파님은 90씩 하잖아요. 아, 예, 저는. 근데 마음에 들거든요. 네. 그리고 영양사님이 워낙 또 꼼꼼하고 머리가 좋아. 그리고 우리 또 본부장님하고 소장님이 식사가 중요하다는 키를 알고 있어요. 여기는. 네. 그래서 안정돼 있어요. 식사가. 그래서 예. 추천드릴 것 같아요. 이러다가 네. 다 이리 오실 것 같아요. 다 같아. 정원석 공전으로. 그만해야 돼. 우리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요. 어머님은 저희 같으면 저희는 뭐 복주병원 모실 것 같아요. 복주요양원으로 네. 모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는 KTX 타고 한 번씩 내려가시면 되잖아요. 좋죠. 한 달에 한 번씩 갔다 오시면 좋고. 그래도 충분히 갔다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비 오는 멋진 봄날이었습니다. 어땠어요? 오늘 네, 여러분들하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재미나고 편안하게 휴가 즐기시고요. 저희하고는 또 다음 주에 뵐게요.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멋진 또 봄날 재미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